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네. 지금 제가 웅이님을 봐도 네. 지금 되게 쉬운 라우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힘들고 진짜 계단 계속 타야 되고 엘베 하나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지금 되게 밝으시잖아요 모습이. 네네. 얼마 전에 댓글이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되게 비꼬는 듯이 네. 이 회사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긍정적이야? 뭐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 그럼 왜 긍정적이신 거예요? 실제로 컨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운동한다는 마인드로 어차피 빨리빨리 처지거든요. 1차 목표는 집에 가야 되니까 행동이 빨라지는 거고 아파트에서 그리고 천천히 가면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계단을 40보 안에 올라가는 것보다 한 20보, 25보 안에 올라가는 게 덜 힘들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려올 때 또 기쁘고 내려올 때 기쁘라고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뛰어내려오는 거 보셨잖아요. 아, 그래서 네. 긍정을 유지할 수 있다? 네. 힘든 만큼 빨리 가죠 집에. 목표는 빨리 가는 거죠. 빨리 가는 거. 이 회전은 지금 몇 개 나왔나요? 지금 40개 조금 넘게 받았고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갔던 데 지금 또 가야 되는 거죠? 그 아파트들 다시 가야 돼요. 네. 이 회전 고고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이 회전 고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 회전 고고. 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이 회전 고고. 네. 아자 아자 한 번만 해주세요. 아자 아자 화이팅! 아자 아자 화이팅!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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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혀 타오는데요? 고객들이 내놓은 프레시백 안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일일이 다 가위로 잘라서 물 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전부 다 정리하고 이거를 지금 반납해야 2회전 물건을 쓸 수가 있어요. 안에서 너무 많이 유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처리해야 돼요. 네. 아, 프레스백 반납하고 요거까지? 네, 반납하고. 아, 요것도 일이겠네요? 그쵸, 여기서만도 한 10분 이상 쓰는 거예요. 10분 이상. 이게 다예요? 네, 여기서 이제 제 것만 또 빼내야 돼요. 이거 소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또? 네. 조금 불편하네요, 그죠? 시스템이 어렵죠. 네. 후딱하고 집에 가시죠. 네. 아자자자자자. 잠시만요. 아자자자자자자. 아자자자자자자. 물건 기프트 수가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제일 빨리 끝났어요. 누군데요? 경준님 아드님. 네. 벌써 끝나셨다고요? 네. 두 분이서 해서 그런가? 두 분이서 하셔도 지금 4시간 만에 저게 다 끝낸 거는 최초인 것 같은데 신선을 오늘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신선이 분이... 매일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아, 매일 있는데 다른 분께서 오늘 경준님네 신선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아... 그 여파로 몇 시간이 당겨진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네. 아, 2회전만 안 하면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죠? 엄청나죠. 아마 저도 2회전 안 들어왔으면 지금쯤 집에 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 부부끼리 하는 거 보면은 어떠세요? 네. 진짜 많이 부러워요. 네. 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급해요. 네. 그러면은 네네. 그 전 여자친구분이랑 하시면 안 되나요? 에이씨. 자, 2회전 고고고. 자, 2회전 고고고. 가시죠. 아자아자. 으라차차차차차. 그 어떤 팀원분께 고마웠던 적이 있으셨다고요? 저희 청주 캠프네 스윗가이 있으시잖아요, 스윗가이. 용해 형님. 작년 말에 A형 독감에 걸렸었거든요. 5일 동안 진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막 누워만 있고 코로나하고 똑같으니까 밥도 못 먹고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오더니 용해 형님이 형수님 몰래 김치찌개하고 밥을 싸오셨어요. 그때 3일 만에 처음으로 그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저희 통에 얘기를 해요. 모든 음식은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너무 요리를 잘하세요. 네. 용인님이 직접 해오신 거예요? 형수님이 하신 걸 몰래 싸다 주신 거죠. 아, 그래서, 몰래? 그래서 다음날 제가 다 먹고 낫고 나서 형수님한테 가가지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그랬는데 형수님이 금시초문이셔가지고 내가 언제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게 용해 형님이 몰래 싸다 주신 거죠. 너무 급하니까 출근 전에 저희 집에 들리셨다가 캠프까지 가신 아마 한 시간 이상 쓰셨을 거예요. 아, 그 용인님이 네. 배우자분께만 스윗한 게 아니시고 팀원분들한테도 스윗하시네요. 모두에게 스윗한 스윗가이시죠. 그래서 별명이 스윗가이신 거예요. 용인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용해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자자자자자.
차 타서 좀 쉬었잖아요. 네. 텐션이 확 떨어졌어요. 저 어떡해요? 저도 똑같아요. 다시 운전해야 돼요. 태어나기 전에 계단만 있는 곳은 1층이나 2층에서 절대 안 시키세요. 항상 꼭대기 2층. 형님, 네. 저 텐션이 안 사는데 으라차차차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서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서요? 네, 빨리 으라차차차차. 아차차차차차. 가시죠.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네요, 많이. 항상 2회전 이유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약발은 딱 1회전까지만. 그럼 저희 회복 마법 주문을 외쳐볼까요? 아차차차차차차. 삐리삐리 뽕뽕. 삐리삐리 뽕뽕 뽕뽕. 지금 1회전 때 하던 데를 다시 와서 그런지 네. 뭔가 이 데자뷰 같은 게 힘이 축축 빠지는데요? 여기도 재밌는 게 102동은 주차장이 있는데 101동이 주차장이 없어요. 아, 101동 서러워서 살겄나. 1층은 쿠팡에서 배달이 안 되나요? 1, 2층 고객님들은 구경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도 오늘 몇 가구가 안 나왔는데도 1, 2층이 없네요. 땀 한번 쭉 빼러 가셔야 되겠어요 이제. 네. 저 아까 땀이 네. 났다 식었다 났다 식었다 했잖아요. 네네. 저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한데 지금.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근데 그래도 배송하면서 정말 힘들어도 보시면 지나다니는 차가 없어요 거의. 맞아, 지금 차가 네. 다 주차는 돼 있는데 차가 안 움직여요. 제가 굳이 길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와도 차가 안 돌아다니니까 너무 프리하게 배송할 수 있어요. 약간 야간 배송하는 그런 기분하고 비슷해요.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퇴근 시간도 아닌데 이미 주차장은 많다고 평일인데 눈으로 직접 보실 거예요.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땀 빼러 가시죠. 네. 난다 난다 땀 난다. 난다 난다 땀이 나네. 힘드시죠? 전혀요. 어차피 이런 아파트들 무조건 걸어가야 될 상황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힘을 빡 써버리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힘든 게 나은 것 같아요. 찔끔찔끔찔끔 힘든 게 반복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아싸리 한번 힘들 때 확 힘들어지는 게 오히려 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가구 수가 얼마 안 돼서 걸음 수가 아직 적네요. 많이 적네요, 많이. 네. 12,000보. 네, 원래 이 시간에 2만 보가 넘거든요. 아... 원래 이 시간에 2만 보가 넘는데 오늘 가구 수가 진짜 너무 적어서 보여드릴 게 없네요. 체감하시기로 12,000보보다 훨씬 많이 걷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1, 2층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번엔 몇 층이에요? 네, 둘 다 5층이에요. 둘 다. 아... 네. 아, 1, 2층. 허벅지가 이상해요. 몇 층이에요 이거? 몇 층이에요? 제발 1, 2층 고객님들 제발 많이 애용해 주세요. 진짜 뭘 좀 시키셔도 좋으니까. 이런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빌라면 다 3층 이상이에요, 그죠? 그쵸. 본인이 얼굴 괜찮으신 것 좀 지금 빨개지셨는데 기분 탓입니다. 진짜 처음에 거의 주 고객이 6층, 5층, 4층이잖아요. 보셨듯이 진짜 처음에 배송하다가 진짜 토한 적도 있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와 토하겠다 토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입이 막 마르고 숨은 막 헐떡거리고 하니까 그 마른 상태도 진짜 토할 뻔하고 막 기침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니 여기도 1층에 두 개나 있는데 집이. 이제 힘든 구간은 진짜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따가 믿고 가보시죠. 진짜 지금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한 대도 안 돌아다녀요. 정말 쾌적해요. 네. 저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떨렁 제 차 한 대만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 라우트만 봐서는 사실 네. 그렇게 뭐 힘들겠어 뭐 저도 촬영하면서 이렇게 생긴 라우트 네. 올집원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힘든 이유는 다 4, 5, 6층이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계단을 계속 타야 되니까 계속 걷고 있는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배송하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 약간 네. 쉬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 배송하고 한 10초 가가지고 또 네. 내리고 그러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네, 운전도 짧게 짧게 계속 해야 되고 짧게 짧게 하면서 이동도 골목골목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멈춰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텐션이 네. 별로 안 떨어지셨네요. 아, 처음 만났을 때랑 비슷한데요? 운동하는 느낌으로 하니까 약간 즐거우신가요? 지친다는 느낌보단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빨리빨리 하면 안전하게 배송하고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여기 네. 앞에 엄청 큰 강아지 있는 집 가시나요? 네, 진짜 무서워요. 강아지 친절한가요? 아니요, 격하게 반겨요. 격하게. 그러니까 지금 가는 동안은 가만히 있는데 안녕. 얘가 네. 저기 지나가시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플래시백 해소해야 될 곳이 맨 끝쯤에 바로 2층이라 저걸 타고 다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다는데 좀 타고 가면 안 돼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 플래시백이 있어서 저걸 타고 와도 한참 걸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좀 타고 오면 안 돼요? 고진님 여기 잠깐 계세요. 왜요? 오늘 갔다 올게요. 5층이나 금방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5층? 네. 아니 뭐 2층도 아니고 네. 5층까지면은 좀 타고 가면 안 돼요? 타고 지금 타고 내려갈 거예요? 걸어 가야죠. 네. 아니 왜? 내려갈 땐 좀 타고 내려가면 안 돼요? 타고 가시죠. 네, 좀 타고 내려갑시다. 네, 타고 가시죠. 원래는 저 없었으면 그냥 내려가시나요? 저는 아예 저쪽 끝으로 진입했죠. 걸어서 5층까지 올라가죠. 아니 뭐 엘리베이터에 뭐 같이 갇혀가지고 막 한 3박 4일 있던 그런 경험 네. 있으신 거 아니죠? 이게 지금 바로 2층에 있는데 너무 느려요. 한층 내려오는데 한나절이에요. 아 이 정도면 타세요. 뭐 도가니 걱정도 좀 하셔야죠. 지금은 젊으시지만 나중에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생각보다 체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이게 네. 30 중반 넘어가면 네. 갑자기 이게 어제 오늘 다르다니까요. 네.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저는 이걸 견디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리 와. 이제 맛집 갑니다. 자자자자자. 으라차차.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깐타피아. 정말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네요. 당연하죠. 협조해야죠. 내가 바로 청주의 왕이다. 그건 현타 와서 못하겠는데. 끝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싸라비아 집에 간다. 가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솔직히 촬영하러 오신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같이 촬영도 하면서 진행하고 대화도 하면서 늦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더 빨라졌어요.
거죠? 네, 평소보다 굉장히 빨라졌고 많은 대화를 했고 솔직히 계속만 하면은 우울하잖아요, 심심하고. 근데 또 이제 제 라우트를 간접적으로 체험도 시켜드리고 같이 계단 올라오시는 거 보면서 웃기도 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0분. 네, 오후 6시 30분. 32분인데요? 네, 6시 32분입니다. 네. 네, 지금 총 몇 건 하신 거죠? 또 2회전까지 포함해서? 170가구에 반품 포함해서 한 280개 정도. 어떻게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는데 괜찮은 라우트인가요? 아직도 꿀로선인가요? 어, 너무 꿀로선인데요? 너무 꿀로선이죠. 네. 진짜 처음 이제 킥플렉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라우트. 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와 진짜 뻥이 아니고 30kg 빠질만 한 것 같아요. 충분하죠. 네, 이거 30kg가 뭐야. 아, 근데 저는 네.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젊으시다고 자신만만하셔가지고 혹시나 좀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거의 없긴 하지만 네. 좀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좀 먹는 거 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저도 이제 시간 나면 틈틈이 최대한 식사하려고 노력하고 약 아침에 약 먹는 거 보셨잖아요. 약은 캐시로 꼭 챙겨 먹거든요. 네, 아, 그래도 진심으로 밥 좀 잘 네.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네. 수고하셨습니다.